대한민국 성인가요의 중심 MBC 가요 베스트 한유럽법의 열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산의 삼계는 가요베스트 첫 무대는 현숙씨가 열어줍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한번 행복시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핑도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싶어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가요 베스트 1위 후보 좋아 좋아 태진아의 아줌마 너무 좋아 내 사랑 서른도의 준자야 한번 당신이 원하면 전부만이라도 무조건 달려간다. 박상철 무조건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낯설어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32위 왕소연 애원, 29위 민지 초혼, 28위 바나나 검정 가방, 27위 류기진 그 사람 찾으러 간다, 26위 현진우 빈손, 25위 이중환 가지마세요, 24위 강진 화장을 지우는 여자, 23위 최석준 꽃잎사랑, 22위 이혜리 당신은 바보야, 21위 김용임 사랑의 밧줄. 모르면 바보, 당신은 바보야, 이혜리 공주 22위를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보야 사랑에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잠들고 싶은 그 마음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나의 마음 한 사람 품에 안고 잠들고 싶은 그 마음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 당신은 22위 박진도 똑똑한 여자 19위 조항조 만약에 18위 최윤아 느낌 17위 박일진 왜 16위 현철 아미새 15위 진심은 남자이니까 14위 김현 어쩌나 13위 유현상 갈태면 가르지 12위 LPG 강강 11위 주현미 정말 좋았네 네, 아주 열기가 대단합니다. 성인 가요의 중심, 가요 베스트. 새로운 문화를 낳는 한류의 중심, 울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열기 느껴지시죠? 네. 김승원 씨, 네. 저 너무 뜨거워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요. 네.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저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떡하죠? 다음 순서 때문에 더 더위가 심할 텐데. 예, 이 무대가 더 신나는 것은요. 이렇게 예.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치면서 함께하고요. 또 우리 가위베스트 자랑이 지금 보셨죠? 우리 무용단 그리고 가위베스트 최고의 우리 합창단 여러분 그리고 늘 멋진 연주를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주시고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원과 음악 친구들입니다. 네, 이래서 더 신나는 무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아, 노래 실력만큼 아마 앞으로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베스트 메들리 웃음 가득 행복을 전하는 웃음 전령사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뭐 인기가 있지만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웃음꽃의 정삼 씨를 소개합니다. 웃음꽃 행복할 때 피는 꽃 웃음꽃 그때 환나 사랑의 눈빛 행복의 눈빛으로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을 피워요. 좋아할 때 피는 꽃 웃음꽃 행복할 때 피는 꽃 웃음꽃 그때 환나 사랑의 눈빛 행복의 눈빛으로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을 피워요. 사내들의 향기 가득 남이 앉은 꽃가마 그대와 난 꽃가마 타고 아름다운 이강산에 술을 넣어요. 사랑할 때 피는 꽃 웃음꽃 웃음꽃 그때 만나 사랑의 눈빛 행복의 눈빛으로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을 피워요.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을 피워요. 그림을 향한 그림을 잔잔한 당시에 담아보내는 노래 대회에서 가수로 인사드립니다. 이상곤 원나비 사라 원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사위오빠 내게 모으듯이나 길이 멀어 모도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 꽃나비가 되어서 말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은 내 사랑 전해주고파 가위오빠 내게 모르시나 길이 멀어 무도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되어서 말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 꽃나비가 되어서
사랑. 보여내는 듯한 어수룩 짙은 목소리, 신금을 울리는 김성태의 노래 못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지 마소, 보낼 수 없소. 사랑하는 내 여자야, 나만 두고 혼자 가면 정은 어찌하나. 미운 두정, 거운 두정, 웃음으로 다 받아주고. 사랑한다면 그 한마디 아직도 못해줘.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야. 송대관 새 출발. 오늘을 놓치면 우이 지쳐 쓰러져 날개를 가려다. 윤태규 마이 웨이. 달이 당신을 부르는 한마디 박주희의 자기야. 7위 아름다운 일주일 현숙의 월화수목 금토일. 6위 톡톡히는 신세대 쌍둥이 스타 눈기의 300원. 오이 그녀의 매력을 아시나요? 이지연의 아시나요? 하이 사랑은 무조건이야 박상철의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3위 가거라 잘 살아라 소명 바이바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가수, 정말 좋아하는 가수들이 네. 함께하는 스페셜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베스트 스페셜 누굴까요 여러분? 최진희 씨입니다. 바이오 베스트를 빛내는 베스트 스페셜의 주인공, 버스캠프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매력있는 목소리, 여러분 최진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떨어진 꽃잎에 바람이 불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밤은 깊은데 잊을 수 있거든 잊으라던 말. 나 혼자 서글퍼서 잠 못 이룰 때 창밖을 스쳐가는 저 바람 소리 덧없는 외로움에 나를 채운다. 또 내 사랑은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 잠들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윤수일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고향에 오셨는데 우리 고향 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하시죠.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예! 숲바다 섬마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요베스트 MBC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저희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와도 뭐 푸근하고 정겹게 또 맞아주는 곳이 고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으십니까? 제가 조금만 나이가 있었어도 어떻게? 아니,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예, 네. 아니, 정말 저희 어머님 세대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봐도 너무나 그 다니엘 헤니 그분 너무 닮으셨고요. 어쩜 감사해요. 이렇게 멋있으세요. 감사해요. 그렇죠, 아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외모보다는 저는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예, 그렇죠. 뭐 가수가 무대에 네. 섰을 때 음악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네. 최고의 영광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또 같이 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왔으니까요. 네. 윤수일 씨의 또 7년 만에 좀 내놓은 신곡 조금 전에 들으셨고, 윤수일 씨 또 멋진 곡 더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홀한 고백.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그날이 그리워지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왔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기약 없이 헤어진 너와 나 지금은 어디 있을까 추억에 잠기면 하염없이 내 마음 외로워지네 같이 하겠습니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다 같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한 번 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멋진 스페셜 무대였습니다.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요 1위 후보를 들어볼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1위 후보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1위 간의 후보들 간의 접전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어지간하면은 뭐 이번 주도 누가 되겠다 이번 주는 또 누가 되겠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 가요베스트 특히 이번 주가 더 접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요베스트 1위 후보 중에
이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아줌마 공식 홍보대사 태진아, 이번 주도 1위에 도전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좋아 아줌마 가는 길에 행복과 사랑 주네.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방송 횟수 방송인단 선호도 이번 주 가요베스트 영예 1위는 태진아의 아줌마. 벌써 몇 주째예요. 아줌마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지금 몇 주째 알고 계시죠? 지금 4주째. 4주째 1위예요. 와, 지금 뭐 후배들 우리 서른도 씨, 뭐 박상철 씨, 소명 씨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도 아줌마의 힘을 꺾질 못해요. 역시 그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정말 전 세계 그 어느 아줌마보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시고 아줌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에게 이 상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일이고 태진아 씨 아줌마 앵콜곡 청해 드리면서 저희 녀석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인 가요의 중심 MBC 가요 베스트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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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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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